치주 질환과 치주 염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셨다면 주저 말고 치아 보험을 빨리 가입하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주염 및 임플란트 주의염, 경고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북대 치과병원 이재모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잇몸이 피곤할 때 한 번씩 붓는다. 입소질할 때 피가 난다.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 잇몸이 내려와서 치아뿌리가 보이는 것 같다. 이 다섯 개의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당연히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치과 가기 전에 필히 보험왕에게 전화하여 치아보험을 먼저 가입하신 후에 치과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치과에 가면 치아보험은 끝이니까요. 치주질환 및 치주염이 만성했을 때에는 치아가 흔들리거나 혹은 잇몸병으로서 추후 발치하여 임플란트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도 3번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하신 분들을 계약을 안 받고 있죠. 보험회사가요. 이유는 심한 잇몸병으로는 다른 치아도 모두 싸그리 발치하는 경우가 많기에 나중에 보험 청구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험회사가 이를 알면 거절을 한다는 거죠. 치주질환은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치주병, 유발세균, 염증, 매개인자로 혈관을 침투하여 심혈계 질환과 폐질환 또한 췌장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당뇨병, 대사이상, 전신질환, 과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치아 하나로만 끝이 아니라 모든 만명의 질환이 치주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주질환 관리는 고전신질환의 관리로 이어지며 치주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전신질환과에도 질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치주질환이 있으면 뇌졸중이 2.8배, 치매가 1.7배, 골다공증이 1.2배, 폐렴이 4.2배, 그리고 심혈계 질환이 2.0배, 그리고 심장질환이 2.7배, 당뇨가 6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1.17배, 성기능 장애는 1.5, 조산, 저체중아는 7.5배가 증가된 것을 통계치로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 6월 달에 대구에서 MBC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이 됐고요. 경북대 치과병원 이재모 교수님께서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치아는 뿐만 아니고 머리, 치매하고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스웨덴 우메오 대학의 얀 베르크타 교수팀은 1988년부터 20년 동안 35세서부터 90세 성인을 대상으로 1962명을 대상으로 치아가 정상인들과 치아를 모두 뽑고 틸리를 사용한 사람과의 기억력을 비교한 결과 치아가 없는 사람은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유는 음식을 씻는 행위는 분명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혈류량은 인지와 기억력을 담당하는 신경활성도를 높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치아가 없어 잘 씹지도 못하면 상대적으로 뇌로 전달하는 자극이 줄어들어 치아가 없는 사람은 치아가 있는 사람보다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의 50%에서 80% 정도가 치아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통계치로 알 수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여러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요. 특히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통계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최초의 근원이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미연의 방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치매 보험을 미루시더라도 치아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나중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인과 부모님 치아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치아 보험을 최대한 빨리 가입을 시켜 나중에 큰 목돈이 나가기 전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 줄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치주염, 치주질환에 대해서 임플란트나 아니면 치매 그리고 모든 만병의 근원이 치주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한 주평은 치주질환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통장이다.